우리 이제 절에 가면 여러 가지 정각도 많고 또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인지 또 법당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불보살님이 계시면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중간중간 제가 한 가지씩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분은 미륵보살님? 네,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륵보살님은 좀 남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미륵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으셨다. 다만 언제 부처님이 되느냐? 56억 8천만 년 뒤에 성불하시고 용화세계에 나셔서 성불하시고 수많은 중생을 삼회설법 안에 모두 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다음 세대에 오실 부처님이십니다. 현재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륵 세상에 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륵 부처님은 십선도가 완성된 세상에 태어나세요. 십선도가 완성된 세상. 여러분, 십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수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살생하지 않는 것, 뭐, 투도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망어, 기어, 이런 열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십선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 가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도솔천 내원궁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륵 보살님은 나중에 용화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실 부처님이에요. 오실 부처님. 지금 와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상이고요. 이제 오실 부처님인데, 오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륵보살님은 특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야외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석불로서 바깥에 계시는 거죠. 대표적인 미륵 도량이 법주사. 거기 미륵보살님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 계세요? 바깥에. 예,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죠. 왠지 바깥에 쭉서 계셔. 근데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미륵보살님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미륵보살님은 다음 세대 이제 구세주처럼 오실 분이라서, 역대로 보면 내가 미륵이다라고 자처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기로는 누가 있을까요? 궁예가 있겠죠? 궁예가 이제 자신 스스로 미륵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미륵을 자처한 분들 많아요? 왕건도 잠깐 동안 미륵을 자처했었고요. 그러니까 혼란기에는 미륵 보살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지금 계세요. 아직 안 오셨어요. 저 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 그리고 내려올 세상에는 십선도가 완성된 세상에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올 그 세상에는 이미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둘러봤는데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같이 살고 있다. 다 10가지 착한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미륵 부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십선도가 완성된 세상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그 세계 나는 사람들은 근기가 수승하고 복덕이 많아서 미륵보살님의 이제 미륵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딱 삼회설법 만에 모두 다 성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도 사실은 미륵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래가 후신이라 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종교도 많고 또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맞다. 미래 부처님이 아니시다. 이곳에 안 오십니다. 이곳에 안 오시고 용화세계에 오시고 이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오시고 삼해설법 안에 나도 듣고 성불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열 가지 착한 일을 하셔야죠. 살생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남을 험하게 하는 일,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도솔천 내용으로 가게 될 거고 도솔천 내용궁도 정토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거기 나셨다가 위로보살님이 성불하기 위해서 용화세상으로 내려가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새롭게 환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미륵보살님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미륵전 이제 그 정각의 이름은 미륵전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불보살님이 계신 곳은 항상 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륵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곳에는 다음 때 오실 부처님을 맞이하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모셔진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거기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륵전에서 기도할 때는 도솔천 내원궁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다짐은 십선도를 행하겠고 다른 이에게도 십선도를 권하며 함께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면은 미륵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